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담화 중에 니고데모의 담화 그 첫 번째 시간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아, 우리 지난 시간까지 7대 이적과 7대 자기체념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담화, 자, 예수님께서 당시의 인물들과 이렇게 1대1 혹은 군중들과 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7가지를 선별해서 7대 담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1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11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11가지를 선별을 해서 11대 담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설교가 아니고 강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길어져요. 막 어떨 때는 40분이나 어떨 때는 50분이나 하고, 사실 이거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40분, 50분도 많이 축약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30분이 넘어가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니고데모의 담화를 첫 번째 시간, 이제 2시간으로 나누어서 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한 시간에 많이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끝까지 따라오셔야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메시지들이요, 시간을 자꾸 줄입니다. 자꾸 줄여요.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그래야 듣는다. 이게 자꾸 줄이다 보니까 수박 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 끝도 제대로 못 핥아요. 평생 수십 년을 읽어도, 수십 년을 하루같이 성경 읽어도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근데 수박 끝도 못 핥는 이 세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뭐 또 이 세태를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그런 점을 아시고, 자, 이 7대 담화, 또는 11가지 담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대화식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토론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 예배 시간에도, 자,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아주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설교 시간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설교 시간에도 질문이 가고 답이 가고 논쟁이 나오고 막, 지금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맞나 싶을 정도로 논쟁과 질문이 연속되는 것이 유대인의 보편적인 문화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아주 엄청난 큰 우주적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있어서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 1대1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고,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시게 되어지죠. 자, 우리 주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한 이 성령에 관해서, 또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이 우주적 진리를 선포하셨죠. 자, 특별히 오늘 이 등장하게 되는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에 관한인데,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존재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인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열집파 북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다시 말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또 대변하기도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자 그러면 먼저 이 니고데모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첫 대화 상대자로 소개한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니케라는 말과 데모스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니케라는 말은 성리라는 말이고 데모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케 플러스 데모스, 니크 데모스 이 합쳐지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 되어지죠. 백성의 정복자.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이름대로 사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 일생의 미션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이 딱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자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이 율법에 모세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고 가장 지도급 인사들 70명을 선별하는데 그 70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란 나라로 본다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 교회로 본다면 장로님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이 본문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너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 율법의 정통화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선생 위치에 있었고 다시 말해서 지식청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19장에 봐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몰약과 침향을 100건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0건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무게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그 부유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축복의 개념,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따랐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종교적인 자리나 위치에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적으로도 부유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니고데모가 누구일까? 니고데모가 누구일까를 여러 경로로 조사해 본 결과 대개 한 세 사람 정도가 이게 후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아리스토프라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폼페이 장군한테 이 특사로 한 사람을 파견시키는 것이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특사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일 거고 그럼 거기서 특사로 갔다면 아마 이 사람이 니고데모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탈무드에 봐보면
이 니고데모 벵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 이 사람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니키드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이 사람이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이 이 아리스토 프레스의 특사로 있었던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걸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자, 비록 이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로 한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한 사람을 그 사인으로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종교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외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위치는 구축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이 종교의 한계 속에 이 영혼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이 고민 속에 쌓여 있던 이런 유대교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고, 자, 생명이 없는 진리, 응?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지만 이 채워질 수 없는 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종교인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는 이제 나중에 이 7장에 봐보면 우리 율법은 이 혐의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판단부터 먼저 하느냐, 정죄부터 먼저 하느냐. 자, 당시 이 예수님 때문에 막 소문이 뒤숭숭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그를 정죄부터 먼저 하니까, 우리 율법은 사실은 두세 정인의 필요로 하고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증거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지, 그리 하지도 않냐고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율법이냐 라고 따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유튜브상에 떠도는 누구가 좌파다, 누구가 우파다, 누구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선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이상하게 만드는 그 증거가 그 뒤에 댓글 읽어보면 나옵니다. 위에 한 사람의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댓글이 수십 개가 다니는데 막 그 사람 말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냥 동조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한술 더 떠서 욕하고 이런 형태. 이것은 세상적인 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봐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물질 투자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고, 전승에 의하면 후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인들한테 순교당했다고 전승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을 대표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고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순교를 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전성에 흘러내리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듭남과 이 중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봐보면, 자, 예수께서 가르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먼저 이 말할 수 없는 이 종교인의 한계 속에 봉착해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신유와 이런 이적들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밤에 밤중에 살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냐고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그를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이런 단계였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지 아니했다면 절대로 이런 표적은 행할 수 없다. 자, 우리 7대 이적 공부했잖아요. 7대 이적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적만을 선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적만 제대로 분석해도 아,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걸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생긴 거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예수님에 관한 인식, 이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가 진실로 거듭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답으로 응수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계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계와 교단들과 이단들이 난립했는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자, 뒤에 5절에 봐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고로 이 거듭난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니에 따라서 그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야 거듭난 거고 남의 교회에 가면 거듭난 게 아니야. 자기 말씀을 들어야 거듭난 거고 다른 사람의 메시지는 거듭난 게 아니야. 자기가 인정하는 성경을 봐야 거듭난 거고 다른 번역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마귀 성경이야. 자, 이런 식 형태가 한국 교회에 난립했고 외국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외국 교회는 뭐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 이 거듭난다는 개념, 자기들이 내가 거듭난데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거듭나게,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거듭나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봐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가는데 우리 말씀을 들어야 우리 교회에 와야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들듯이 이 사람의 복음만이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구원파죠.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거기 와야 거듭난대요.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데요. 다른 교단에 가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요. 자, 이런 식의 이 거듭난다는 개념이 얼마나 오용되고 얼마나 헷갈리고 있고 얼마나 이게 사람을 해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1차적으로 이 언어적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텐,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겟나오라는 말은 낫다,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태어난다, 낫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위로, from the above, 이게 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합치면 자,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재탄생,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 때문에 천국과는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거듭, 너 천국. 너 중생, 너 천국.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를 좌우하는 신학들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결과적으로 이 니고데모는 지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온,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사람들의 영생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고서는 이 사람은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온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을 때 이 사람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 볼 때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 이 율법으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요. 십일조를 드리고요. 아주 이 성결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한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성결하지 않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지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니까 그것이 겉으로의 열심이지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유대교라는 이 주다이즘, 이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하나님의 영역임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이 말씀에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이 종교인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의 역사적인 인물이 한 사람을 딱 떠오르죠.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자, 이 마르틴 루터는 자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자, 가톨릭은 그래도 예수를 알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마리아를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그래서 그렇지 적어도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유대인들은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인을 볼 때는 자꾸 마리아를 중간에 집어넣고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틴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합니다. 거기 있는 그 수도사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에 찾아온 이 갈급함과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갈등과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수도 원장으로 있었던 서성 요한 스타우피처라는 이 훌륭한 사람도 그 이 루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결국에는 수도원 생활을 청산하고 수도원 생활을 그만두고 나와서 거기 출신인 여자 중에 하나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나 정계 열심으로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르틴 루터나
이 니고데모나 종교적인 상황에서 한계를 느껴서 진리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있었지만 마르틴 루터는 예수를 인정하고 신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 부류 속에서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 속에 들어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에 만족하십니까? 구원에 확신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상당한 부분이 노라고 대답할걸요. 오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상황을 보고 실망해갖고 교회에서 나가 떨어지고 막 여러 상황을 보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해 있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거듭남의 필수 주체자는 물과 성령이다. 자, 많은 분들이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3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3절 수준에서 이 거듭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까봐 3절 수준에서 끝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거듭남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3절 수준에 끝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한 답변은 5절에서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주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은 볼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3절과 5절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 납니까? 자, 거듭나야 되는데 뭘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의 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 강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단 한 번도 성령이 이 거듭남이나 구원함이나 하나님 나라에 성령과 관련을 시키질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이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의 필수 주체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가능하다. 천국 가는 필수 코스로서 물과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뭐며 성령이 뭐니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물이 뭐냐. 자, 존 칼빈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봤습니다.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고 성령의 정화작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나 또 유명한 신학자 가제트 같은 사람은 이것을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 그 다음에 아이론사이드 같은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말씀을 해석한 사람들은 세례도 잘못 본 거고 성령의 정화작용이 이것도 잘못 본 것이다. 세례를 해석한 사람들은 말씀도 틀리고 이거 틀리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아까도 유튜브에 오면서 듣고 왔는데 아닙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요. 말씀으로 봐도 되고 세례로 봐도 되고 성령의 정화작용 하나도 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세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정화작용, 시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한 세례, 성령에 의한 말씀, 성령에 의한 시선 자격이, 성령에 의한 회개, 어떤 사람도 회개를 보기도 합니다. 세례 자체에 회개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회개. 자,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없고서는 세례도 불가능하고 말씀도 불가능하고 어떤 것도 다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언급하는 핵심 주체자로서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고 얘기하면서 필수 주체자임을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보여주고 거기에 소문이 나왔고 이제 가장 첫 번째 코스로 이 니고데마는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자,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영적인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과 성령을 대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전부 다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종교도 육적인 거고 그가 했던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열심히 이것도 육적인 거고 유대교도 육적인 종교고 전부 다 육적인 거지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열매는 반드시 육의 열매밖에 못 맺고 영의 열매는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이게 영이 있어야만이 영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부터는 육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 들어갈 때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된다. 자, 만약에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열심히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지 않냐고 영으로 보지 않냐고 성령으로 보지 않냐면 우리 역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중요성을 아주 아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교단이나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의 구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지금까지 어느 한부로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또 그런 신앙을 가르쳐왔고 우리가 그걸 또 공유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 웨슬라라는 사람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원하여서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사역해도 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막 괴로워하고 할 때 아니 그 사람들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 웨슬라를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그럽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근데 내 믿음은 아무리 사용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야, 이 모라비아 고도들이 어쩌면 저렇게 이런 풍랑 앞에 평안할 수 있을까? 자기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것은 중생인데 이것은 첫 번째 퍼스트 블레싱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싱 자,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교사로 와서 일을 했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이면 이미 예수 믿었고 나는 이미 중생 한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 두 번째 블레싱, 그래서 세컨 블레싱을 이것을 회심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회심. 해서 이 감리교는 이 회심을 주장합니다. 중생과 회심을 따로 분리해서 장로교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저 감리교는 여기 영향받은 게 순복음교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중생과 회심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신학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믿음에 떨어지고 때로는 막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얼마나 요새 막 감옥에 들락거리고 뭐 TV에 막 방송에 나오고 막 그거 다 우리가 존경해왔던 분들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까지 받고 훌륭하게 했는데 한때는 성령 체험도 했는데
막 뭐 힘들다고 목회도 다 때려치우고 막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좀 이것을 같이 봐도 되지만 같은 것으로 봐도 군반되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따로 분리하는 게 훨씬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 해서 이런 신앙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보고 잘못됐다 이다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시기에 이 니고데모 못지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나가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성도치고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회는 안 되지, 성도들은 안 오지,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신분은 목사지, 이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자, 여기에 우리 세컨 이게 코스를 하나 더 만들자 그게요. 코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목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코스를 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요한에서는 이런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비방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래에 우리가 확실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신학을 우리가 사용하고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감리교가 다 잘못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얼마나 귀하게 썼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걸 전부 다 하나의 선상으로, 그걸 다 하나의 과정으로 본 우리 장로교 신학도 잘못된 거 없어요. 어? 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좀 더 완벽한 하늘에서 난 자로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이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주체들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성령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쓰시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데 성령의 눈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터져나오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아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진리의 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이적을 보고 선언을 듣고도 못 깨달았던 사람이 성령의 깨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이 요한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